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샵 진영 국장입니다. 네, 지난 8월 한달 동안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월부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야, 진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도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시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센터 강단에서 이런 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던 이런 스타일에서 이제는 저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놓고,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익숙하지는 않은 건데, 이제는 이 틀에 맞춰야 되고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89년도에 삼성전자를 첫 직장으로 약 28년을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애터미 사업 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이 회사의 제품 중에 해모임이라는 그 제품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저의 정말 오랜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질병인 알러지 비염의 증상이 호전되고, 야, 이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보았고, 처음에는 부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본업으로 전 세계 저를 시작으로 확장되는 소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제 설명을 들으신다면, 코로나로 어수선한 현 상황에 대안이 될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대안 없는 노후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시거나 비전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하며 사시고 계신 많은 젊은 세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은 그동안 사실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왔던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사실은 경제 성장은 점점 무뎌지고 있죠.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 또 일자리 문제, 지금 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이 나오면서 또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큰 숙제로 전 세계가 안고 있는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개인들도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뉴스를 최근에 접했는데요. 오픈 AI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GPT-3라는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1000배나 많은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그 소스 코드를 전 세계에 오픈을 했고, 그래서 이 오픈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많은 새로운 개발들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1000배나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1000배나 발전한 이 모델 또 모델이지만 이 모델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실제 이 자연어를 가지고 뉴스를 작성한 걸 봤더니 약 48%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결국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이게 기계가 썼는지 아니면 사람이 썼는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뉴스가 작성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과거에는 이 화면의 하단, 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런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서 전문가들만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근데 이 새로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문장을 쳐넣었어요. 이렇게 구글 로고를 넣어달라,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문장을 쳤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디자인이 끝나는 겁니다. 또 이거는 내가 지금 집에서 사용했던 차를 사는데 구매했던 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장으로 쓰기만 하면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소설을 완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주인공 이름, 예, 그 다음에 로맨틱인지 장르인지 스릴러인지, 예,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주고, 예, 소설을 작성시키면요. 예,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소설 한 권을 써서 냅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예, 정말 2년 만에 1000배가 넘는 캐파 용량으로 성장을 했는데,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또 2년 뒤, 또 5년 뒤, 10년 뒤에 인공지능이 가능한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들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기술한 책, 세계미래보고서 2020을 보면요. 여기에는 사실은 뭐 암호화폐라든가 많은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내용들, 예측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책에서 또 경제 전망, 미래에 대한 경제 전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미래보고서라는 책은 그 유엔 미래포럼의 약한 4,500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66개국에 있는 4,500명의 전문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보면, 예, 부의 집중이 증가한다. 예,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얘기들을 예,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것. 자본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 또 미래 기술은 대부분 인간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것. 또 이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구조적 실업은 경제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 전문가들이 예측한 걸 보면, 사실은 2050년이나 2060년이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 구조적 실업이 그냥 일반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뒤, 2030년이면 한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자금을 지급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코로나가 지금 10년을 앞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부정적으로 예견되는 많은 부분이 10년이 앞당겨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측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미래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SK텔레콤 직원 4,000명, 네이버 직원 3,000명이 한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업무 처리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교 원격 수업이 단 2%의 대학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예,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줌이라고 하는 영상회의 솔루션을 쓰는 전 세계 인구가 4억 명에 육박한다고, 4%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하루 전 세계 인구의 4%가 예, 줌이라는 걸 쓴다는 거고, 예, 기타 다른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런 기타 다른 화상회의까지 따지면, 예, 이런 온 콘택트, 예,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 방법으로 예, 소통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다 보니까요. 점점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적게 일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 빠르게 도입되고 모든 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고 있는데요. 박한기 회장님이 최근에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확장 현실을 도입해서 애터미 사업자의 일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대면 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간단하게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쇼핑 문화도 이런 사업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코로나19는 그동안 국가 간의 인적 교류나 상품 교류 등이 비상시에는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 글로벌 체인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됩니다. 글로벌 체인이라는 게 뭐죠?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생산, 폐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우리 세계 공장이라는 라고 하는 중국의 모든 시설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요번에 어떤 걸 겪게 됐죠? 중국이 크로즈를 했죠. 들어오는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들을 차단시켰고, 그러다 보니 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기업들은 빠르게 생각을 바꾸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 베트남 공장도 또 외부 다른 나라로 알아보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게 이런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국제 질서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 또 어디가 있나요?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든가 국민의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새로운 강대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그 우리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 세계는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 보고서를 보면 세계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제는 여기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지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개인에게는 사업소득 감소,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소득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일본, 중국의 수출 비중이 43.8%인데요, 작년 대비. 결국은 이 나라들의 어떤 경제 침체는 그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와 가장 연관이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사분기죠. 지난 2사분기에 마이너스 32.9%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고, 지난 5월 달에는 사상 최초로 정말 0.5%라고 하는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려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미 0% 금리 대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가 앞으로 실물화폐라든가 부동산 주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더 앞으로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로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항목이 되겠죠. 이렇듯 코로나19가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환경을 정말 빠르게 짓누르고 있는데요.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한국은 특히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IMF 때 어려운 건 우리가 흔히들 농담으로 하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더 이상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정말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인데요. 한국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6월 달 인구 동향에서 지난 2분기의 혼인 건수를 보니까 1년 전보다 16.4%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1년 동안만 감소한 게 아니고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경제가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 역대 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도 할수 없고 결혼을 해도 애도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우리가 몰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태어난 2020년 생들은 평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신생아가 2019년 30만 3천 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2020년 1분기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7만 명을 약 27만 명의 신생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한 해에는요, 천만 명, 아니, 100만 명 이상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요. 그만큼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또 심했고, 그랬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충분한 소비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먹고 살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축소되는 인구 속에 시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가. 이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지방 지자체가 인구 감소가 40%, 지자체의 40%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미 붕괴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65만 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714만 명이라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편입이 됩니다. 노인 인구로. 즉, 714만 명이 노인 복지 예산의 대상이 되는 첫 해입니다. 2차 베이비 부모까지 포함하면은요, 앞으로 1,300만 명이 노인 복지 예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2020년 한 해에만 약 65세 노인 인구에 들어, 55년생이죠. 에게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비가 6조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300만 명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정말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죠. 늘어나는 노인들을 결국은 그런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가 감당하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예상 지금 되는 게 매년 30에서 40만 명씩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통계청, 유엔 등 이런 자료 등을 보면은요,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 젊은이 2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20년 뒤인 2040년에는요, 젊은 친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인간은 유전자에 따른 예상 질병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몇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몇 세에 무슨 병이 걸릴 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100세 이상의 수명을 누구나 다 누리게 된다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뭘까요?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무덤까지 할 일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한국의 노년무전 문제는 OECD 국가 중에 최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이 돼서 수입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다면 이런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노인 빈곤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이라고 하는 일본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노인들은요, 세계에서 연금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노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노인들조차도 삶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사건 한 번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일본의 NHK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이 됐고 이것이 또 책으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왜 많은 나라에서 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선택한 부를 만드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부를 만드는 방법에 책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를 만드는 방법에는 노동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소득은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금융소득이 있고 또 시스템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평생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소득이란 단순하게 노동,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노동, 쉽게 얘기하면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겁니다. 또 여기 또 자본소득은요. 돈이 돈을 버는 금융소득이 있고요. 또그 노동시간이 소득의 크기와 없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시스템 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노동수익의 경우를 자료를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30%의 평균 연봉이 3,77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285만 원인데요. 실제 285만 원을 수령을 해서 생활비 15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고 저축을 130만 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강남에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가 들어요? 6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60년 뒤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서울 전체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60년이 걸려도 서울에 아파트 살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사실은요, 근로소득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70년대 초반까지는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어떤 효율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자본 생산성과 근로소득에 대한 실질 임금이 비약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부의 편중 현상과 불평등이 발생된 거죠. 결국은 이것은 점점 심화돼서요. 실제 2015년을 기점으로 상위 1%의 부가 99%가 차지하는 부보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0.003%가 전 세계 부의 99%를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는 금융소득이나 시스템소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나의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이런 노동수익이나 소규모 자영업으로는 안정된 부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왜 거기에 도전하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노동소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금융소득을 만들기는 우리가 어렵죠. 하지만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아마존 금융사업 분야 서적 부분에서 판매 1위를 한 책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MJ 드마코라고 20세 때 집에서 750불을 가지고 독립을 했고 30대에 억만장자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중에 두 번째 시스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억만장자가 됐는데요. 이 MJ 드마코는 돈이 없어도 지금도 돈이 없는 사람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네 번째 시스템,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특히 또 애터미 사업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유통 부분에서 크게 네 번의 어떤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물물교환의 시대였죠. 두 번째는 동네 상권을 사용하는 오프라인 유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3.0으로 넘어오면서 오프라인과 모바일과 온라인이 함께 결합한 그런 옴니 플랫폼 시대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중무장된 유통 플랫폼 4.0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인류의 역사를 수십만 년으로 봤을 때,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과거에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유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유통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그 유통 플랫폼의 발전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눈을 뜨게 되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단순한 유통 구조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걸 인식이 되면서요. 유통 구조는 빠르게 빠르게 변화를 맞게 됩니다. 기존의 모든 유통 구조는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런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게 간단해봐야 두 단계고요. 제가 뭐 과거에 읽었던 책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바닷가 옆에 있는 횟집이 회를 유통시키는데 어부로부터 회를 받아오는데 11단계를 거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유통 플랫폼의 등장으로 생산자들은 점점점점 유리한, 본인이 가장 편리한 어떤 그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빠르게 빠르게 그 구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도 이렇게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접 판매 유통 구조 중에서도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회사 매출이 2018년 기준으로 2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이마트가 1년 매출이 19조, 롯데쇼핑이 17조, 신세계가 6조. 여러분, 우리나라 직접 판매 매출 규모의 크기를 아시겠죠? 상당히 큰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이 규모는 점점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애터미가 국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최초로 직접 판매 세계연맹, 직접 판매 세계연맹 최고 경영자 포럼에서 애터미가 어떻게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성공 배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직접 판매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평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우리가 평가할 때도요, 투자자 검토 1순위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도 지난 10년간 200억 이상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이거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세계적인 경제지, 포춘지나 포브스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재구매가 되도록 하는 상품 큐레이션입니다. 모든 플랫폼 기업의 성공의 키워드는 뭐죠? 자발적 클릭입니다. 결국은 광고 없이 자발적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확산시켜 줄수 있느냐.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애터미 컨텐츠, 가장 중요한 컨텐츠, 상품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쉽고 균형 있는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인데요. 애터미 보상 플랜이 지난 10년 동안 단한 번의 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바이너리 마케팅 구조상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냐는 겁니다. 애터미는 전 세계에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애터미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해서 사업자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발적 재구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애터미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그 6년 연속으로 업계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해모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정말 오랜 기간을 들여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연매출 지금 1,800억이 넘게 달성을 하고 있고,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또, 그 동종업계 화장품 부문 매출 3위, 9초마다 하나씩 팔리고 있다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은요, 정말 그, 써보신 분들이, 야, 이 가격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화장품을 팔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5위, 애터미 상위 판매 순위 5위를 마크하고 있는 애터미 칫솔, 여러분 990원짜리가 연매출 220억이다. 연 3천만 개 이상이 팔리는 애터미 칫솔입니다. 이제 정말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는 중국에 갔더니 애터미 짝퉁 칫솔이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칫솔이 좋다는 게 소문이 났으면 짝퉁 제품이 팔리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생필품들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소비자 그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자발적 재구매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다른 마켓에서 구매했던 시장 가격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쓰는 즉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애터미는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구매하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그 즉시 이익이 된다는 점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터미 제품이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 하거든요.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반품률을 보면은요. 애터미 반품률이 연평균 0.12에서 0.19%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카달로그만 보고 산 제품의 반품률이 이 정도라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 가격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살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결국 애터미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정말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물건을 팔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나 다 물건을 제조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런 경쟁이 강한 시대에는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죠. 정말 정확한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터미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회사의 상품 큐레이션은요, 대중들이 쓸수 있는 명품을 출시했고요. 결국은 같은 품질이면 어디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같은 가격이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대원칙을 1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런 애터미의 기본 전략을 1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애터미가 상품 큐레이터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노력을 인정받아서 동정업계 최초로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인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CCM 인증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수십만 개 회사 중에 단 180여 개 기업만이 이 기업 인증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품 구입 전에 CCM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애터미는 이런 애터미의 제품, 또 애터미의 제품 우수성, 또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인정한, 이런 것들을 이해한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이요. 빠른 속도로 애터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13개국에서 6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을 했고, 8월 기준으로 1,130만 명이라는 전 세계 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1,130만 명이 팬클럽이 모여 있는 곳에 생산업자가 물건을 납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인드로 납품할까요? 예.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어디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을 누가 보나요? 그 혜택을 소비자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터미 가치를 이해한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 통해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고요. 2019년에 국내 매출 1조 800억,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5천억이라는 매출을 이룩했습니다. 10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60% 이상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 예측되기로는 올해 아마 해외 매출만도 1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예. 또 2019년 12월에는 해외 수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가가 주는 1억 불 수출의 탑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또전 세계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요. 2019년에 20위였거든요. 매출 순위로. 근데 올해 당당히 11위로 9단계나 매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예, 그것도 코로나 환경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입니다. 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정확하게 진행한 결과
예, 자발적 클릭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했고, 그러면서 9단계나 상승한 매출 1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 지역, 14개국에 진출해서요,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중국 이미 오픈을 했고, 인도, 홍콩, 베트남, 콜롬비아 등 오픈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수년 내에 유럽, 중남미 10여 개국을 추가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축소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글로벌 기업 애터미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애터미 사업 전달 받으면 이거 어떻게 전달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애터미는 그게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은 먼저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왜? 제품을 사용만 해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애터미 사업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을 만족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쇼핑 습관을 바꿔서 마트 체인지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터미 마트 애용자가 되고 사용하고 만족한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소비뿐만이 아니고 내가 소비한 사람들의 소비까지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나한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일반 할인마트 적립률보다 수당으로 환산되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 싸게 사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수준의 포인트가 누적돼서 캐시백이 일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터미 사업의 개념을 이해한 연결된 소비자들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이 세상에 없던 연결을 만든 거죠. 없던 연결, 어떤 연결? 소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열리는 시스템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그렇게 싸고 좋냐고요? 한번 볼까요? 네, 너무나 많은데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요. 애터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홍삼단입니다. 우리가 홍삼을 왜 드시나요?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이드 때문에 드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포닌입니다. 1g에 20ml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한 달분 4만 원이고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보시면 진세노이드 함량이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먹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먹는 거는 진세노이드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선택해야 될 거는 뭐죠? 예, 확실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소비자들이 드시고 계시는 오메가3입니다. 예, 애터미 오메가3는 EPA, DHA 함량이 하루분이 700ml인데요.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사 에 하루분이 622ml입니다. 근데 가격은 얼마죠? 거의 8배, 9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네, 너무나 쉽죠? 모든 제품이 이렇다면, 모든 제품이.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고등어, 제가 정말 즐겨 먹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녁에 이걸로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녹차 숙성 노르웨이 고등어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사면 2kg 한 박스가 27,000원인데 이걸 다른 할인마트에서 사면 2kg 기준으로 다 4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어를 사 먹는다. 어디서 사야 될까요? 모든 생필품을 그렇게 판다면 어디서 우리는 마트를 이용해야 될까요? 애터미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에서 LG전자 휘센 에어컨입니다. 똑같은 모델로 애터미에서 74만 9천 원, 네이버 최저가 80만 원대입니다. 어디서 사시겠어요? 어디서? 똑같은 보라레 청소기가 12만 8천 원, 다른 네이버 최저가 20만 원대입니다. 네. 이걸 고민하시고, 이걸 고민하고 사시나요? 예. 네. 모든 제품이 그렇다면, 여러분, 소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소비자는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애터미 회원이 왜 1130만 명이 됐는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애터미를 떠나서는 이제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작년 11월 달에 애터미가 하나카드와 제휴카드를 출시했죠. 애터미에서 하나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하면요. 1.7% 청구 할인이 되고, 애터미는 향후 오프라인, 지역 상권에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애터미 하나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누적되게 하는, 즉, 소비를 했을 때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는 소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회사를
회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소비가 포인트로 누적이 돼서 그 누적된 모든 포인트는 전 세계로 나로부터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소비 포인트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된다. 이 구조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상 플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드리느냐 그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애터미는 기존 다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진입비나 유지비가 없습니다. 즉 얼마 이상 사야 수당을 다100% 드립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 사야 유지비를 쓰셔야 수당을 드립니다. 이런 조항이 일체 없어요. 일반 마트와 똑같습니다. 쿠팡과 똑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두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매출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너무나 심플하게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단계에 제한 없이 무한 단계로 전 세계에 국경 없이 연결되는 소비자들이 나의 소비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 그룹은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누구나 주변에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인맥들이 나와서 함께 성공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회원 하나의 아이디로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을 연결하고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에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매출까지도 저의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해외 소비자 그룹이 확대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일매출 상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소수의 성공자가 수당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사업자들도 누구나 다그 수준에 달하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말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 아닌가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그 보상 플랜을 네 가지의 수당 체계로 지급을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후원 수당입니다. 나의 좌그룹과 우그룹의 매출을 매일 따집니다. 매일 일일 정산해서 주급으로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수당이 모아져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되는데요. 좌우 두 소비자 그룹의 매출을 비교해서 소실적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15점, 30점 이렇게 부여되죠. 그 점수를 전국에 이 점수를 받은 사람 N값으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후원 수당의 과부하가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매출 상한선 제도와 함께 단계별 기준 점수를 초과한 PB를 플래시 아웃을 시킵니다. 그래서 7단계 후원 수당에서 PB는 최고 166배가 늘어도 부여되는 점수는 20배까지만 늘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 상박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급 수당인데요. 직급 수당은 매출 PB의 20%가 배당이 되는데 월 2회 정산하고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의 매출과 하위 그룹, 나로부터 발생된 전체 그룹의 하위 그룹의 직급자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은 주마다 받기 때문에 월 4회에 직급은까지 포함하면 2회에서 월 6번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느낌 아시나요? 떨어질만 하면 들어오고, 떨어질만 들어오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첫 직급인 판매사의 경우 보름 동안 좌우 매출이 250만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부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고요. 이 세일즈 마스터를 연 12회 이상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 직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첫 번째 우리 사업의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급 수당 중에서도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한테 그 직급 수당의 50%인 10%를 배당을 합니다. 즉,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적게 배당해서 위 직급자에게 수당이 몰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분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토탈 전체 7가지 직급을 갖고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를 포함해서 7가지 직급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고 싶다. 세 번째 직급인 스타마스터가 되고 싶다. 그럼 네 번째 직급이죠. 네 번째 직급인 스타마스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위에 양쪽에 이전 직급인 샤론 로즈 마스터를 최소한 두 명, 두 명, 네 명을 성공시켜야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는 구조예요. 즉, 그 얘기는 뭘까요? 나의 성공이 파트너의 성공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파트너의 성공을 도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재심합력으로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놀라운 보상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각 직급별로 주어지는 많은 승급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까지 달성하게 되면 13만 6200만 원이라는 현금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고, 그 위에도 뭐 여행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직급별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승급 프로모션입니다. 이 위에도 이제 센터 수당인데요. 각 센터 매출 포인트의 6%를 지급하는데, 이 수당을 통해서 임대료도 나가고 각종 센터 운영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자가 센터를 갖고 있게 되면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이 수당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앤 겁니다. 정말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드문 수당인 거죠. 마지막으로 애터미는 모든 세미나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포함해서 14개국 국가에서요, 171개 지역에서 총 2,152회, 하루 평균 6번의 세미나가 2018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능력이 없어도 세미나에 내 파트너와 함께 동참만 하면 누구와나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회사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모이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애터미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면서 앞으로 방송국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교육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설립 이후에 정말 2009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품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고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조인이 됐고요. 물건을 한 개, 두개 팔면서 그날그날 일당을 가지고 삶을 유지했고, 그런 분들이 애터미의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런 성공자들로 다들 변하셨고요. 2014년 제품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을 같이 글로벌 소싱해서 글로벌로 판매하는 유통의 허브 시대를 맞았고, 2020년에 유통 플랫폼 시대를 맞게 됐고, 내년에는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는 확장 현실이 적용된 증강 현실, 가상 현실, 또 뭐죠? 믹스드 현실이 적용된 그런 확장 현실이 적용된 유통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애터미가 앞으로 진짜 어떤 모습으로 진화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런 진화되는 유통 애터미와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회사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거죠. 회원 개인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XR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카탈로그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우리 집 부엌에 실제 그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이 놓여지는 것을 미리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미리 옷을 입는 것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미리 반지를 껴보는 거,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거를 쉽게 앱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신발을 신지 않아도 카탈로그를 터치만 해도 내가 이렇게 신발을 신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신발 피팅 AR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100가지 이상의 상품을 본인 기호에 맞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퍼스널 플랫폼을 솔루션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런 퍼스널 플랫폼을 SNS를 통해서 쉽게 누구나 다 대면 영업이 안 되는 세상에서 누구나 쉽게 SNS를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애터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10년 동안 지켜왔고요. 지금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시면요, 세계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가 거대해지는 플랫폼 기업 속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없어지면 좋다는 거죠. 일이 없어지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일이 없는, 소득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어떻게 지킬 거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거, 2050에서 6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기업, 지금 이런 GAFA 같은 기업들을 다 분산시켜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 이런 학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애터미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통 플랫폼처럼 소비자이면서 스스로가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어서 전 세계 소비자의 소비를 연결하고 발생된 포인트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경제입니다. 포스트 플랫폼 컴퍼니로서 소비를 공유하고 연결시켜서 여기에 연결된 소비자들은 그 소비를, 연결된 소비를 통해서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나눠 갖는 것. 결국 미래 유통은요, 소비자가 소비의 객체로 남을 건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가 될 건지 선택하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연결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연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연결되느냐도 정말 중요한 거죠. 총정리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면서 매출 35%를 배당하는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은 주주로 초대되신 겁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용도 없고요. 내가 고정비용이 없기 때문에 철수할 때 필요한 매몰비용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이미 전 세계 14개, 15개국에서 성공이 증명된 플랫폼이죠. 또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가격 정보 오픈되어 있고 사업 정보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최고의 플랫폼 기업은 컨텐츠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애터미 제품이요. 감동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새로운 제품들이 매달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컨텐츠로 츠드를 무기로 해서 나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소비자가 연결되고 소비 자산을 공유하는 시대를 애터미와 우리 소비자가 모두가 함께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식이 돼야 됩니다. 상식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 혼자 경쟁하면서 살 건지, 공존을 위해 연결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파트너들 보면은요, 자영업을 하시는 파트너들 정말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여러분 연결되셔야 됩니다. 혼자서 살수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쟁하시겠습니까? 연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하신다면 이 시간이 정말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